캐나다 리트리버 노바의 하루. 지난 여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외출했던 엄마와 함께 고등어들이 왔다. 엄마가 이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전생 처음 보는 애들이다. 내가 아는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고 고등어 새끼들인가? 괜찮아, 노바야. 당황스럽다. 엄청 빠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괜찮아, 노바야. 괜찮아.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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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 괜찮아, 노바야. 다른 세계의 생명체인 것 같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조용했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고등어 새끼들도 엄마를 좋아한다. 오고 깜짝이야. 엄마는 내가 안녕. 빅브라더라고 한다. 너가 안녕. 나는 빅브라더니까 내 장난감도 가지고 놀라고 했다. 똥꼬 냄새를 맡아보면 이 생명체를 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빅브라더니까 나를 좀 귀찮게 해도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양동생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 취향은 아니지만 양동생들이랑 장난감 놀이도 해줬다. 토비는 장난감 놀이를 좋아한다. 공 던지는 것도 알려줬다. 토비야, 줘야지 이제. 리바이는 레터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견생 17개월 나에게 고양이 육아가 시작되었다.